저는 지금 교내 근로 중이어서 방학에도 학교를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동안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방학에는 여행 갈 생각이에요. 싱가포르랑 일본이요. 싱가포르는 혼자 여행 가고, 일본은 친언니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 되고 좀 혼자 선택하고 이런 자율적인 걸 즐기고 싶어가지고 무서워도 그냥 네,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방학 때 취미 생활을 좀할것 같아요. 뮤지컬을 보는 걸 좋아해서 뮤지컬을 볼것 같습니다. 저 최재림 좋아해요. 네, 이번에 시카고 보러 갈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밀린 잠부터 잘 생각이에요. 그러고 여행을 좀 다니려고요. 일단 일본 생각 중이에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도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방학 때 일단 클리어라는 동아리에서 배드민턴 계속 치면서 동아리 사람들이랑 팀워크 활동도 하고 재밌게 운동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도 많이 찍으러 다니고 해외도 가고 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을 가서 독일에서 아마 다른 해외여행 막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할것 같습니다. 저 생각은 아마 고향에 베트남에 돌아갈 거는 것 같아요. 아마 여행하고 가족 같이 노는 거인 것 같아요. 지금 나트랑하고 들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요즘에는 여름에는 나트랑 바다 예뻐서 나트랑 가주면 가주세요. 자격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자격. 이제 사람들 많이 돕고 싶다는 생각에 일단 연금도 나오니까 경찰 준비 마음 먹게 됐습니다. 저는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한 두세 개 정도 볼까 합니다. 자격증은 스포츠 경영 관리사 자격증이랑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저는 스포츠 구단에 들어가서 프런트로 일하는 직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방학에는 일단 홍콩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친구랑 홍콩 여행을 가기로 했고, 그리고 자격증 공부도 할 생각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한국사 같은 거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 방학 때 졸업작품 찍고 이제 뭐 공연이나 영화 할수 있으면 하고 연기 할 생각입니다. 저 숭실대 영화과입니다. 네. 당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 때 당구 연습을 통해서 더 성장할 예정입니다. 취미나 여행 같은 계획은 딱히 없고 저는 당구에 몰두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전국 대학 선수권 대회 당구 대회에서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에 여수로 여행 갔다가 올 거예요. 이번에 컴알 자격증 하나 따려고 계획 중이에요. 저는 방학 때 중고등학생 있는 기숙학원에 사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것 같습니다. 원래 방학 때 항상 시즌 알바 들어갔었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학생들 관리해주는 알바 찾다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